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? 2010년 9월 21일 화요일 나는 오늘 나는 황현숙. 어머님께서 차례상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셨다. 그래서 장보는데 보태시라고 20만원을 드렸다. 우리 어머님 그 돈으로 백화점에서 옷을 사 입으셨다. 진짜 너무하신다. 나는 이소희. 추석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우리 회사. 이번 연휴 때는 다 나오지 말고 교대로 나옵시다. 소희씨도 추석 때 나오지 말고 쉬어요. 아, 아니에요. 팀장님이 나오시는데 저도 나와야죠. 마음과는 반대의 말이 나왔다.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신의 후배한테도 물었다. 막내야, 추석 때 쉬어. 네, 감사합니다. 결국 이번 추석 연휴 때 막내 빼고 다 나온다. 그냥 던져본 말을 덥석 문 안에 막내. 연휴 이후 막내 회사 생활이 참 걱정됐다. 막내야, 연휴 끝나고 보자. 나는 이범숙. 신숙집에 가려고 온 가족이 차를 타러 주차장에 내려갔다. 순간 할 말을 잃었다. 어제 주차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닫지 않은 것이다.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내 차에도 물폭탄이 떨어졌다. 결국 의자 위에 비닐봉지를 깔고 앉았다. 아직까지 차 시트는 마르지 않고 축축하다. 아내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. 이런 바보. 바본데요. 나는 여세영. 오늘까지 출근하는 우리 회사 언니들과 점심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. 저는요 몇 시간씩 차 타고 가는 고향 가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.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 한번 있어보고 싶어요. 세영씨 정신 나갔구나. 세영씨가 나 대신 시댁에 좀 가죠.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 몰라? 지금 우리 앞에서 자랑하는 거지. 결국 회사 언니들한테 잔소리만 엄청 들었다. 내가 눈치가 없나? 나도 힘들게 고향 내려가보고 싶단 말이야. 드르륵 끝.